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9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자, 토요일 아침 생방송 하는데요. 그래도 같이 하시는 분들 있으니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전일 미국 시장 혼조세 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1.34% 상승, 나스닥 2.26% 상승, 반도체 지수 1.42%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들 추가 하락을 예상을 많이 했겠지만 닥터K는 반등 구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인버스 매도 했고 주식을 풀베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저께 하루 추가 반등이 나오다가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주식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 시장 반등 강하게 했으니까 월요일날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미국 주요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여기 쭉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닥터K가 한 30개 종목 정도를 시장에서 업종별로 대표하고 있는 종목들 뽑아놨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애플도 3.94% 강한 상승이고요. 테슬라 5%대 상승, 그리고 니콜라도 일단 반등 시도는 놉니다. 2.88% 상승. 모더나가 6%대로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그에 비해 최근에 실적 양호한 흐름 때문에 상당히 강세 보였던 나이키는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줌 비디오 6%대 추가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닥터K가 먼저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여러가지 이슈가 모르던 이슈가 아닙니다. 코로나 더 확산세 있다. 유럽은 조금 약세인데요. 영국 그리고 뭐 스페인 이런 쪽에서 봉쇄 조치 다시 좀 하겠다 이런 뉴스들 나오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FOMC에서 FOMC 제롬 파월 의장 패드죠, 발언 중에서 경기 부양책이 빨리 좀 더 나와야 된다, 그런 발언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저번주 주춤주춤 했습니다. And 미국 대선 이제 한 달여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나 만약에 당선 안되면 이거 인정 못해 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볍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우편으로, 그죠? 선거일 지나고 난 다음에 도착한 것도 합산하겠다 하니 그건 좀 저도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상당한 15일까지인가? 그때까지 도착한 것도 다 인정한다면 실컷 개표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엎어지고 이러면 우편 선거에 대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슈들 잘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의 관점은요, 이제 강세, 초강세가 무너졌습니다. 60일이 무너지고요. 60일이 무너지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240일까지 밀리다가 이제 지지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밑에 120일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요, 지지권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반등했던. 그래서 여기 직전 저점, 그죠? 여기를 지켜낸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하게 이렇게 양봉으로 여기 무너질 때 인근까지 거의 다 왔죠, 이틀 만에. 그러면 양호한 겁니다.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자, 큰 전략은요,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조정은 불가피하거든요. 반등은 강하게, 그 대신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 가볍게 해야만 다시 추세 복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것은요, 그냥 흘려 지나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 위로 올라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천 위로 나스닥은 빨리 올라타야 되고요. 다우존스도 여기 27,460 여기를 빨리 올라타면 양호해지고요. 그렇지 못하고 또 밀리면 비실비실 되다가 추가로 깨지면요,
추가로 깨지면 본격적으로 조정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중이도, 들어왔네. 부지런해. 그지? 호중이 상당히 새벽에 일찍 일어났지? 그지? 직업상. 얼리버드야. 오케이. 자, 호중. 어저께 형이 17분 만에 또 가볍게 주말에 또, 그지? 주말 용돈 또좀 줍줍줍 했잖아. 17분 만에 753달러. 그냥 가볍게 여기서 딱 한번 해먹고 그냥 수도 끝. 그죠? 되게 피곤한데 오래 끌어봐야 좋은 거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상 어저께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마음 편하게 주말 지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상당히 강하게 밀렸고요.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반등세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환율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자, 환율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주가는 올라갑니다. 자, 그와 반면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니까 2020년 3월 18일 이후에 환율 내려왔습니다. 올라가는 거 볼게요. 3월 28일, 3월 18일 이후. 자, 3월 며칠입니까? 18일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매치되죠? 환율이 급등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박살이 나면서 급등했다가 환율이 그대로 다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시장 올라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이야기 하고 있죠, 지금. 자, 환율 올라가면서 박살났던 주가 환율 내려오니까 다시 반등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급락하면 좋기만 하진 않다 이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외채도 많고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한다 우리나라는? 그죠? 재가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업계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좀 적당한 수준의 원화 강세가 좋지 너무 급락해버리면 이것도 부담된다. 자, 이 부분은 유로도 반등하고 있고 위안화도 반등 추세다. 같이 동조화되고 있다. 달러 약세가 약간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박스권 상단 매도 말고 상승하려 할때 들어갔다가 밀리려 할때 그냥 청산. 끝. 그죠? 아까 크루드오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한번더 짚어가자면 여긴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먹고 그냥 끝. 왜? 이거 우상향이거든 여기 상황은. 자, 지금 호중이가 상당히 조금 본인이 코인 트레이더이기도 하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경험한 겁니다. 뭔가 하면요, 아니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일봉이 보면 올라갔다 밀리는 추세인데 닥터케이는 이렇게 돌아섰다고 막 매수를 해 들어가죠. 자, 그 부분은요, 큰 맥락은 매도 맞아요. 큰 맥락은 매도도 했다가 다시 매수했다가 그렇게 두번한 거예요. 두 번. 그래서 기준점이 일관적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닥터케이는 5분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역 인근이니까 이게 돌아섰으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일봉이나 이런 부분에서 밀릴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딱 염두에 두고 세게 깨진다 싶으면 던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상승 전환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상승 들어가서 먹고 나왔고 자, 미국 시장도 같이 염두에 뒀다. 미국 시장 돌아서 보면서 딱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적절하게 컨비네이션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더 궁금해 할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갭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만 여기를 지키면 된다. 여기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아침 방송 들으신 분 들었다. 1월님 들었죠? 여기 깨는 척 하다가 들어올릴 거다. 이거 페이크다 그랬거든요. 일단은 들어올렸어. 추가 하락한다에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맞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수많은 실전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많이 시장에다 깨져가면서 수업료 내가면서 이 감각이 익혀져야 웬만한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차트 하나 보고, 그죠? 뉴스 하나 보고 그렇게 매매해서 성공하지 못한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할게요.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한 세월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죠? 자, 그래서 60일의 저항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자, 전일 미국이 양호하게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 여기를 다 만회하는 시도가 나왔잖아요. 자,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60일 위로 올라타야 된다. 빨리 60일 위로. 자, 그 상황에서 과연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같이 반영하면서 월요일 날 강하게 올라탄다면 우리나라도 한 20일 권역권까지 추가 반등 한번 나올 테고요. 갭 상승했다가 또 비실비실 거리면 또 지지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변수가 몇개더 있거든요. 자, 대주주 요건 강화하는 바람에 3억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이 부분 상당히 조금 문제 있다 생각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갖다 붙이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좀 빠지고 하니까 뭐 이유를 대야 될거 아닙니까? 대주주 이야기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대주주 요건 때문에 매도한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존에 강하게 올라왔던 주도주 성향 종목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흔들렸지, 대주주 요건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빠졌다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신용 부분을 많이 틀어막았습니다. 은행 내지는 증권사라든지 총량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 팀원들도 지금 신용이 전혀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추가로 물려 있다가 추가 반등할 때 물타기 자금이 필요한데요, 개인들이. 그게 안 되니까요. 빠질 때 툼에 같이 넣는 성향이 좀 최근에 상당히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휴가 연휴가 3일이죠. 수목금. 그러면 이 3일 동안의 변동성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시장도 빠지겠다. 같이 털어버리는 그런 악영향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시장 판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종목군들 천천히 한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돌려보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면 그 종목을 먼저 체크해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닥터K가 그냥 평상시에 관심 있게 업종 대표주들 올려놓은 종목들 하나하나 보면서 코멘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1부 마무리합니다. 자, 외국인이 이제 그 만기일 이전에 9월물 때 44,000 계약 이런 식으로 상승 베팅을 해오던 외국인이 좀처럼 선물을 매수 방향으로 사주지 않고 매도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장에서 왜 빠졌냐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종목 상담할 거 있으면 올려주시고 없으면 2부에서는 업종 대표주들 분석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닥터K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고자, 그리고 새 마음으로 썸네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트도 좀 변화를 가져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Thank you very much.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